반갑습니다. 웰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자,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잠깐만요. 자, 지금까지 투답의 동사, 투부정사를 배워왔는데, 자, 투부정사가 앞에 의문사랑 결합해서 쓰이는 영어회화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명사고로 배우셨죠? 자, 일단 두 가지 아시면 됩니다. 1번부터 7번까지 제가 예문을 7개 준비해놨는데,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투부정사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투부정사고, 자, 투부정사가 앞에 나온 의문사랑 결합되는 부분입니다.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의문사랑 결합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이 두 가지만 잘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투부정사가 앞에 있는 의문사랑 결합된다 했는데, 의문사 보세요. How, 어떻게, 방법을 뜻합니다. 그 다음에 what, 무엇을, 내용을 뜻하죠. 그 다음에 where, 어디로, 장소를 뜻하고요. 6번에 when, 언제, 시간을 뜻합니다. 자, 투부정사가 방법이나 내용이나 장소나 시간 이렇게 다양하게 의문사랑 결합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 투부정사에서 동사만 바꿔주면 됩니다. 1번 예를 들어볼까요?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할까? 여기만 스펠링 How to spend 어떻게 보낼까? How to eat How to study 어떻게 공부할까? 자, 투부정사에서 동사만 바꿔주면 얼마든지 변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자, 투부정사가 의문사랑 결합되는 부분에서 두 가지 바꿔주면 됩니다. 앞에 의문사 바꿔줄 수 있고요. 투부정사에서 동사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두 가지 잘 염두에 두시면 자, 얼마든지 영어 회화가 무궁무진하고요. 그 다음에 자, 영어에서 영어 간단하지만 자주 쓰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부터 자, 7번까지 한 문장 한 문장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umber 1. You should learn. 자, 당신은 배워야 합니다. How to use.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법을 배워야 합니다. Number 2. I don't know how to begin. 자, 나 모르겠어. How to begin?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시작하는 법을 모르겠다. Number 3. I thought hard. 나는 골똘히 생각했어. How to answer? 어떻게 대답할지 대답하는 법을 골똘히 생각했다. Number 4. Show me what to do.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 보여달라. 이면 되죠? 그다음 Number 5. I don't know where to begin. 자, I don't know. 나 모르겠어. Where 장소죠. 어디에서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되죠. 어디부터 시작할지 모르겠다. Number 6. You've got to know. 야, 너는 알아야 돼. 자, when to walk away. 언제 네가 떠나갈지 알아야 돼. 시간이죠. 자, Number 7. Mrs. Bennett already had a friend what to serve. 자, 여기서는 투부정사표에 관한 내용이죠. 자, 베넷 여사는 이미 계획했습니다. What to serve, 무엇을 제공할지 이미 계획을 했습니다. 이렇게죠. 어떻습니까? 자, 투부정사 앞에 의문사, how는 어떻게 방법이고, what은 내용, 무엇을 내용이고요. 자, 무엇을 할까? 무엇을 제공할까? 그 다음에 5번, where는 어디로 장소를 뜻하고요. when은 시간을 뜻합니다. 자, 의문사 다양하게 바꿔줄 수 있고요. 자, 제가 볼때 how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how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의문사 다음에 투부정사에서 동사 한 바꾸면 되죠. 어떻게 사용하느냐, how to be, 어떻게 시작할까, 어떻게 대답할까, 어떻게 할까, 이런 식으로. 자, 간단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4번인데, 4번은, 자, 쇼가 수요동사죠. 수요동사에서는, 쇼가 수요동사 사람 가진 것 같고요. 사물 대신에 의문사 투부정사 쓰인 겁니다. 내게 무엇을 해야 할지를 보여달라 이 표현입니다. 자, 잘 익히셔서 영어회에 꼭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